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리우 올림픽, 우리 시각으로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열심히 경기에 임한 선수들에게, 메달리스트들에게 세계 각국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같은 금메달을 땄지만 포상금은 나라별로 8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나라별로 한 개의 메달에 8억 원의 차이가 나는 포상금. 보통 메달이 귀한 나라일수록 혜택이 크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올해 리우올림픽 남자 100m 접영에서 마이클 펠프스를 꺾고 싱가포르의 첫 금메달을 안긴 조셉 스쿨링은 8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그동안 올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땄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대만도 약 7억 원, 인도네시아가 4억 원가량의 포상금을 금메달리스트에게 지급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메달 6천만 원, 은메달 3천만 원, 동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1,8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연금을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나라도 물론 많이 있는데요.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46개로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한 미국은 금메달리스트에게 2,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유럽 국가들의 포상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독일의 경우 포상금은 낮지만 평생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평생 맥주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아예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과 스웨덴, 크로아티아, 노르웨이 등의 나라인데요. 나라를 대표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선수들의 열망이 올림픽에서 좋은 점수를 내는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메달 색깔과 포상금이 선수들의 땀방울의 가치에 비할 바는 되지 못하겠지만 노력에 대한 인정과 응원을 보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겠죠. 톡톡 뉴스와 상식,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